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천수경 이제 강의 중이고요.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소원중심 실험만 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뭐 개청이라고 해서 이제 열어서 청하는, 경전을 열어서 청하는 이제 도입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별원이라고 해서, 이제 청원이 있고 별원이 있습니다. 청원은 뭐 사홍서원 같은 이렇게, 전체적인 누구나 같이 원을 바라는 그런 총체적인 원이라면, 별원은 이제 개별적인 이제 하나하나의 개인적으로 세우는 원, 뭐 이런 게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0원 6향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원과 6가지 해향, 그래서 10원 6향이라고 부르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10원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10가지, 10대 원,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원력을 세웠는가, 어떤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보살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주로 실천하는 이제 원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세우는 원과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수 있는 기회죠. 이 10대 원,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원이 뭐냐 하면, 이제 10대 원을 이야기할 때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하면 나무가 귀의합니다, 이 소리죠.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본래 내가 나왔던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근본이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왔던 자리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그냥 본래 왔던 자리로 다시 가는. 즉, 우리가 이렇게 번뇌망상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번뇌망상이 이렇게 있기 이전, 그 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 그 이전이 어디 다른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지금 우리가 언제나 귀의할 자리는 어디 다른 세상에 가서 귀의하는 게 아니고, 저 극락세계에 가서 귀의하거나 어디죠, 부처님 발밑에 무릎 꿇고 귀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언제나 내가 부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부처에게 귀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나 자신에게 귀의하는 거죠. 본래 내가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귀의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고 엄청난 막 힘이 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언제나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자리에 귀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의합니다 하는 소리에 나무 하면은 귀의합니다. 근데 대비 관세음, 대자 대비심을 지니신, 대자 대비하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원을, 관세음보살님 당신께서 세우셨던 원을 이렇게 한 번씩 부르면서, 나 또한,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니, 관세음보살님 당신이 세우신 원력이 곧나 자신이 세운 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은 언제나 불이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천수경은 상당히 의식적인 경전이고,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조금은 이제 기도하는 경전이고요. 또 기도 발언하는 경전이라 약간 신행 패턴의 경전,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기복적인 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이 천수경을 제가 이제 선어록 같은 거 강의를 사실 좀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천수경을 강의를 하는데, 이 천수경을 강의하면서도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경전이나 선어록 하듯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수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천수경은 기도해라, 발언해라, 원력을 세워라, 귀의해라, 참회해라, 참회기도는 이렇게 하고, 원력은 이렇게 세우고, 뭐하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신명장구 대달하니만 하면 다 되니까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방편, 천수경이 내세우고 있는 방편을 우리는 그동안은 천수경 강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는 천수경 강의는 다른 천수경 책이나 뭐 TV에 나오는 천수경 강의하고 아마 조금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다면, 그 점이 뭐 때문이냐 하면, 저는 이 천수경을 강의하는 이유가 그런 기존의 천수경을 공부하던 신행 패턴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게 방편이었다. 기존의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행의 패턴은 사실은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기 위한 전부 다 방편일 뿐이다. 똑같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아무리 저 쉬운 가르침이든 어려운 가르침이든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어떤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번뇌망상의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하나의 자리, 불이법, 중도. 불이 중도라는 그 진실 하나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경전을 가져와도 반야심경, 천수경, 법화경, 열반경, 뭐 대소승의 경전 어록을 막론하고 전부 다 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경전 내용은 다 다른 방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경전을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얘기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염불만 하면 제깍 그 염불 소리를 듣고 우리가 힘들 때 와서 우리를 탁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데도 보면 저 바닷가에 막휙 떠내려갈 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탁 도와줘가지고 마른 땅으로 가게 도와준다. 심지어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극단적인 어떤 방편이 나와요. 도적떼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고 막 쑤시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하고 염불을 하면 도적대 칼이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식의 방편의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한해 방편인데 의미 있는 방편입니다. 왜 그런 방편을 썼느냐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도적대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해도 그 도적대가 나와 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 괴로운 상황, 뭔가 막 그냥 막 미쳐버리겠는 상황, 너무 극단적인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힘을 주어가지고 실체화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허상을 실체화 시킨 것을 내가 거기에 억눌려서 내가 막 죽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 사실은 허상인데, 내가 만든 허상인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염해라 하는 건 뭐예요? 세간의 음성을 관하라는 거거든요. 세간이 뭐냐면 분별망상의 세간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분별망상, 이게 세간입니다. 음성, 어떤 소리,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별망상의 생각들, 이 소리들, 내 안에서 이게 나를 집어삼킬 거야, 이게 나를 괴롭힐 거야, 나는 지금 회사가 망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돼, 혹은 자식이 저렇게 사고를 쳤으니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온갖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그 번뇌망상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생각이 단지 세간적인 음성일 뿐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한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즉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생각을 만들었을 뿐이지. 근데 그건 내 바깥에서 창조된 괴로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착각이 뭐냐면, 괴로움이 올 때,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내 바깥에 있어서, 그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나를 집어삼켰다.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나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 바깥에, 예를 들어, 내가 회사가, 한 100억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제가 아는 거사님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어떤 회사 회장님이세요. 뭐 좀 작은 회사지만 어쨌든 회장님이시는데, 그분이 당신이 여태까지 저기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완전히 알거지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회사가 완전히 막 부도가 나고 막 이런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장이 막 불이 나고 이러면서 완전히 막 사람들이 막 빗바도로 오고 막 쫓아다니면서 숨어 도망 다니고 이런 때가 있었다. 그때는 내가 이제 죽는 줄 알았다. 더 이상 나는 재기할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부터 부자였어 가지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였어서 사실은 이렇게 풍요롭고 부자인 것이 그냥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부자야.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일어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뭐 굳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나니까 머지않아서 다시 이렇게 재기해서 다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게 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처럼 이렇게 왕창 무너졌다가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렇게 괴로웠을 때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거든. 생각은 너 회사가 무너졌으니까 넌 이제 어디 가서 자살이라도 하는 게 안 낫겠어? 생각은 속삭입니다. 이렇게 빚받으러 오는데 이걸 갚을 수 있겠어? 평생? 평생 갚을 수 있겠어? 못 갚아. 그냥 어디 도망다니다가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안 낫까? 이런 망상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건 실질적인 괴로움이야 라는 망상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괴로움이 항상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가 이거랍니다. 지금 괴로워 죽겠으니까 이 괴로움이 평생 계속될 거야 라고 믿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은 그 순간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이 실체라고 여기니까 그 실체적인 괴로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굳게 믿는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삶은 그 괴로움이,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봐서 아는데요, 예를 들어 뭐 군인도 처음 입대해가지고 한 2, 3주 괴로워 죽을 날에다가 적응하면 금방 또 적응해요. 교도소에 간 사람들 처음에 1, 2주, 3주, 한두 달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이제 조금 적응하고 나면 또 거기서 적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적응, 괴로움이라는 거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또 변하게 돼 있고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영원할 거라는 건 100% 망상입니다. 생각에 만든 망상인데 그 망상을 우리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근데 이거 허상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괴로움은 내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실질적인, 공격하는 자, 공격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가만히 보세요. 내가 회사가 망했어요. 100억짜리 회사가 망했습니다. 100억짜리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져보세요. 100억짜리 회사가 망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100억짜리 회사가 망했다라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100억짜리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괴로워,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 100억짜리 회사가 무너진 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그걸 내가 이렇게 인식한 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까 그 거사님처럼 나는 어차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뭔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까지 죽을 마음은 안 갔겠죠. 이처럼 실제 내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생각할 때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잠을 자면 안 괴로워요. 잠 속에서는 안 괴롭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괴로움이면, 나를 괴롭히는 내 몸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도 병이 오잖아요. 몸도 망가뜨리는 실질적인 괴로움이 맞으면 자도 괴로워야 돼요. 자면서도 계속 괴로워야 돼요. 근데 잠 속에서는, 깊은 잠 속에 빠졌을 때 괴롭지 않습니다. 눈을 딱 뜰 때도 괴롭지 않아요. 생각 딱 일어나면, 아차! 회사 망했지? 생각 일어나면 그때 다시 괴롭기 시작하지. 즉, 실질적인 괴로움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인식했을 때만 괴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방거사 같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동종원에 갔다가 빠뜨렸다고. 그래서 야, 그거 왜 빠뜨리냐, 남들이라도 주지 그랬더니 나한테 번뇌망상인 이 재산이 남들에게 가면 그것도 번뇌망상이 될 텐데 남들은 왜 주나, 그걸 버렸다고 그러는 극단적인 얘기도 있듯이 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즉 버리는 사람은 그 수백억 되는 재산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즉 이게 있고 없고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내 바깥에 나를 괴롭히는 건 없어요. 유식, 무경, 바깥에 경계라는 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실질적인 경계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바깥 경계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굳게 믿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내 속을 썩이는데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저 나쁜 놈, 저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러고 사나, 왜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가 마음 바꾸면 그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처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번뇌망상의 괴로움이 있는데 관승부설 염불하면 그게 사라진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이 세간의 음성, 세간의 번뇌망상의 소리들, 내가 만들어낸 그 망상의 소리, 그 소리를
끌려가니까 그 소리가 진짜라고 실체화시키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니까 괴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로잡히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된단 말이에요. 관세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관세음하는 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관세음 보살하면 저 멀리 다른 세계에 있어서 나한테 가피를 주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불이 중도가 아닙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따로, 나 따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지. 그래서 내가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 번뇌망상을 있는 그대로 관할 때, 그 관하라고 하니까 관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염불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염불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면서 막 망상 따라가지 말고 염불하는 소리를 온전히 소리에 집중하고 그 소리에만 온전히 마음을 모아라. 그러면 생각 번뇌망상 따라가지 않고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염함으로써 또 마음속에 야, 보살님이라는 거룩함, 거룩한 분을 내가 염하고 있구나. 그러니 가피를 내려주시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긍정심리학과도 조금 비슷하고 혹은 어떤 내가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보다 거룩하고 고귀하신 분을 내가 염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가피를 준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일체 유심조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실제 극단적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깨어있으면 관세음보살 염불한다는 게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딱 깨어있으면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아니면 순간 그냥 탁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관하면 바로 그 괴로움이 사라져요. 물론 이건 100% 그렇다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다가 번뇌망상의 이전, 괴로움에 끌려다니다가 괴로움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 자리에 딱 마음을 두는 거니까 허상에 살다가 실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실상은 뭐가 실상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뭐 부연 설명을 한다면, 방편의 설명을 한다면,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둘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은 뭐 괴롭혀야 되거나 우리가 뭐 범죄자는 나쁜 놈이라고 막 생각하지만 사람 100명을 죽인 범죄자도 나쁜 놈일 수가 없습니다. 나예요. 나와 똑같습니다. 나와 둘이 아닙니다. 저 지옥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고 부처도 나와 둘이 아니듯이 온 우주 밖에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면 내가 마음을 낸 이 마음이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 옛날에 집집마다 가면 일심, 일심부터 놓잖아요. 일심.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다.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다. 아주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내가 한 마음으로 네가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내주기만 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연결된다. 그리고 나는 이 마음을 낸 것을 통해 온 우주 전체를 밝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긍정적으로 한 생각 낸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하나니까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약간 뭐 실제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더 많이 겪었어요. 근자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뭐 굳이 막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이제 막 기복적으로 이렇게 막 들을까봐. 그런데 사실은 기복적이라는 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게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은 채 간절히 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요. 신기하게도 이게 참 이 우주법계라는 놀라운, 나 자신이 바로 우주법계고 나 자신이 진리잖아요. 나 자신이라는 놀라운 진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관세음보살 염불 한번 하면 그 어떤 괴로움에서도 노여난다.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그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처음 볼 때,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뻥이 심하신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중생들, 아주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시겠구나. 그게 부처님의 자비방편이었구나. 그런 허물을 스스로 범하면서까지 그런 자비방편을 쓰신 거죠.
헛바경에서.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왜? 어차피 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면 온 우주 법계가 도와줘요. 한 마음에 그냥 모든 걸탁 맡겨버리면 내가 분별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이라는 분별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우주 법계라는, 온 우주 전체라는 이내 마음, 한 마음, 이한 마음에 모든 걸탁 내맡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 대행스님은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주인공, 당신만이 할수 있어. 이러고 맡겨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주인공 아닌 게 없고, 본래 이한 마음 아닌 게 없고, 본래 나 자신 아닌 게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그냥 탁 맡긴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분별망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유의조작하지 않겠다. 난 모른다. 유의법 말고 난 무의법으로 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내맡기겠다. 난 분별망상보다는 진리, 그 불성, 그 자체에 턱 맡기겠다. 나는 모른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게 화두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방편들은, 스님들이 쓰시는 수많은 방편들은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방아착이고. 그게 바로 무집착이고, 무소유고, 무소득이고, 반야바라밀이고, 불의중도고. 그래서 나무 대비 관세음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해도, 내가 뭔가 힘든 일 있고 할 때, 무작정 기도만 하기보다는 이제, 아, 그게 방편이구나. 방편의 본질은 뭐냐?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게 본질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보는 것, 관한다는 건 해석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생각 망상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불, 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나무불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나무대비 관세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법화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동네 꼬마가, 엄마 아빠가 맨날, 어머니가 할머니가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런 걸 맨날 보다가 자기도 그냥 재미로 친구랑 놀다가 나무불을 하고 한마디만 해도 그 인연공덕으로 성불한다. 그 작은 인연공덕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만 놓아도 성불을 한다. 바닷가 백사장에다가 부처님 얼굴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신용만 해도 그 인연공덕으로 나중에 성불한다. 왜? 본래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를 그리고 부처를 마음에 담고 부처를 그리워하면 내가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요, 되게 어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저딴 세상 얘기이겠지, 부처가 되고 나면 그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끝끝내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끝끝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경해. 끝끝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예요. 지금 이대로 100%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부처가 듣고 있습니다. 이 송장은 들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큰 스님들이. 이 육체가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 부처니까 들을 수 있다. 부처니까 말할 수 있고, 부처니까 움직이고, 부처니까 숨쉬고, 부처니까 움직이고. 100% 부처입니다. 100% 부처. 제가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사람들이 방편이요, 부처님 당시는 자상하게 늘 법문을 설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뭐 화두는 이런 게 없었죠, 그죠? 부처님은 그냥 자상하게 실상을 설하셨어요. 사성제 3법인 12연기, 중도 8정도 같은, 즉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오온 12처 18계다. 오온이다. 오온, 색수상행식이 다 실체가 아니다. 네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실체가 아니야. 18계, 육식을 끊임없이 설하셨어요. 18계라는 것, 눈으로 보자마자 인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는 그 의식 다 망상이야, 분별 망상이야. 그 식이라는 게 공하다, 18계가 공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처 18계 얘기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오온에 대한 얘기. 이 12초 18개의 교리에서 삼법인도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다. 이런 식으로 실상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실제라고 여기는 그거 생각일 뿐이야, 의식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야. 공한 거야, 그거 변해가는 거야, 무상한 거야, 무아야, 공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마. 넌 괴롭다라는 게 진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경전 보세요. 끊임없이 너가 괴로워하는 거 그거 다 생각이야. 의식일 뿐이다. 육식일 뿐이다. 그거 진짜 아니다. 이렇게 내가 산다는 생각, 낡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각, 그거 허망한 착각일 뿐이다. 나라는 뭔가 존재가 생겨났다, 있다라는 것도 망상이다. 12연기를 통해서 네가 지금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왜 망상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문을 듣고 놀라운 점은, 함경 니까야 책 보세요. 12연기 4성제 8정도 12조 18개 5원에 대한 본문을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본문을 듣고 본문 끝에 수많은 제자들이, 또 수많은 제가 신도님들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수다원과를 증득했다 이럽니다. 그 자상한 법문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그게 부처님 당시의 법을 선하는 방식이었고 깨닫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아라함과 아나함과 수다원과를 증득했다는 사람들이 막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막 그냥 환히 용약하고 이러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즉 쉽게 말해서 선불교에서는 깨달으면서 뭔가 통밑이 쑥 빠지는 경험을 하고 뭔가 내가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막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해요. 부처님 당시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방편이 달라서 그래요. 방편이.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법하고 있는 내용은요, 선불교를 설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부처님 같은 방식이랄까요? 좀 쉬운 방식, 자상한 방식. 선불교에서는 그냥 이 백척간두에서 진을 받으러 확 떠밀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백척간두에 딱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네가 알아서 살아 돌아와라 하고 떠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선불교는 어떤 방식이냐면 스스로 하라고. 그래서 엘리트 불교입니다. 엘리트들만이 따라올 수 있는 불교가 선불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방편을 써요. 선불교는 어떤 거냐? 도둑 아빠가 아들 도둑에게 도둑질하는 방법을, 비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불교의 방식은 자상하게 어느 집에 이렇게 털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 나오면 돼, 이렇게 자상하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선불교의 방식은, 선사스님들의 방식은 아들한테 따라와, 어디 간지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그냥 그 집에 곳간에다가 딱 가둬놓고 문을 탁 잠궈놓고는 자식을 도둑이야 소리친 다음에 아빠 혼자 도망 나오는 거예요. 아들 지 혼자 도망 나올 수 있는지 네 혼자 알아서 네 힘으로 도망 나와라. 그래가지고 막 죽다 살아나면서 겨우겨우 막 온갖 머리를 써가면서 피해고 피해가지고 겨우 이제 도망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내가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됐다, 이제 내일부터는 네가 돈 벌어 와라.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는 방식이라면 부처님 당시에는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를 증득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경험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년 넘게 한국 불교는 선불교 전통입니다. 그것도 가나선 전통. 선불교에서 가장 뭐랄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행법에서 부처님 당시처럼 자상하게 설명해주면, 쉽게 말해, 떠먹여주는 거예요. 입안에 떠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도둑질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옆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대신 다 도둑질 이렇게 다 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을 써요. 떠먹여주는 걸 넘어서서, 그냥 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기만 하게 해준다. 혹은, 호숫가에 가가지고 물을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도록 해준다, 이런 방식.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 방식과 선의 방식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방편이 다르면, 수행 방법이 다르면 깨달음이 오는 것도 달라요.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르게 오지 않습니까? 뭔가 선불교의 전통처럼 특히나 가마선의 전통이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사람을 그야말로 막 은산철벽에 가둬놓습니다. 꽉 막히게 해버려요. 의식이 꽉 막혀가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막 그냥 꽉 막히게 만들어요. 막 정말 돌아버릴 것처럼. 그러니까 가나선의 전통 같은 데서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스승 없으면 자기가 실제 돌아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고요. 상기병이 걸리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막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꽉 의식이 모름 속에 완전히 갇히게 돼요. 완전
끝끝내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화두를 막 풀리지 않는 화두를 가지고 막 끝끝내 싸우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가가지고 버티다 내 극에 가버리면 갑자기 확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꽉 막혔다가 확 터지니까 어떻게 터지겠어요? 쑥 내려가는 경험이 한꺼번에 확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체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나선의 체험은 어마어마한 큰 체험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 전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불교에서 배워왔던 깨달음은 뭐였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깨달음만 배워왔습니다. 그런 전통에서만 우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방편을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선 같은 방식이 돼 조사선의 방식은 그렇게 가나선처럼 막 몰아붙이는 이런 수행법이 아니에요. 스승이 계속해서 법을 설해줍니다. 초기 조사선은 전부 다 스승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던 언하대오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해주는 스승이 있고 혹은 조금 더 이렇게 후대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가나선의 방식 비슷한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모름 속에 의단, 화두 같은 의정에 갇히게 만들어서 모름 속에 꽉 막히게 해서 툭 터지게 만드는 그러나 자상하게 설명도 아울러 해주는 그렇게 되면 가나선보다는 조금 덜 막히지만 툭툭 터져요. 그러면 쑥 내려가는 느낌이 이거보다 그렇게 막 찬란한 느낌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쑥 내려가는 느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또 깨달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자상하게 법을 설해주는 전통에서는요, 부처님 당시 같은 전통에서는 그냥 문득 스르륵 와버리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깨달음인가를 스스로 모를 정도로. 그래서 아 이게 다였네, 이게 전부였네,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랬단 말이야? 고작 이거였어? 하는 식으로 그냥 슥 와버리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스승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강렬한 체험을 동반하는 깨달음은 그 이후가 너무 힘들어진다. 착각하게, 100% 착각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게 아니라 깨달음의 강렬한 체험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너무나도 막 가벼우니까 강렬한 느낌을 동반하니까 그 느낌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렬한 느낌은 반드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주, 어떤 사람은 1년 가까이 그런 체험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체험은 반드시 사라져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현실 생활과 똑같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는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자꾸 군대 제대하는 비유를 들으니까 군인을 좀 이 거룩한 군인을 좀 이렇게 제가 비하하는 느낌을 혹시나 딴 사람들이 받을까봐 내가 또 그렇다면 또 교도소 비유를 들으니 또 그것도 또 좀 비슷하긴 한데 뭐 어쨌든 하여간 교도소가 됐든 군대가 됐든 내가 혹시나 가기 싫은 어떤 곳에 한 2년 3년 딱 이제 형을 산다 형을 한 5년 10년 산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탁 나가면 막 기대하다가 그 나가자마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쁜 막 감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감정. 근데 그 기쁜 감정은 며칠 안 지나서 금방 사라지고 이제 현실이 닥치죠. 현실의 어려움이 또 있어서 현실을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현실을 사는 게 그게 진짜 나간 거지. 그 기쁜 그 느낌이 진짜 나간 거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10년형을 받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특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가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기쁜 마음, 그 폭발력은 얼마나, 그 들뜨는 마음은 얼마나 배가 되겠어요. 훨씬 더 기쁜 그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기쁘겠죠. 그런 것처럼 그 기쁨이 막 너무 폭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년 뒤에 나가는 사람에게 한 3-4년쯤 됐을 때부터 이 사람이 어찌어찌 무슨 뭐 기술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깥에를 자꾸 데리고 다녔어요. 교도관이 자꾸 바깥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휴가도 자꾸 보내고 하면서 예를 들면 바깥에 자꾸 저촉하게 시키고 체험하게 시키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뭐 우리 군인들 중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휴가를 막 몰았다가 저녁 직전에 휴가를 몰아서 한 두 달 가까이를 한 달 뭐 넘게를 저녁 직전에 휴가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친구들 중에는 휴가를 한 달 전에 휴가를 미리 가가지고 이미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녁 직전에 하루 전날 입대 다시 들어와서
복귀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고하고 나가서 다시 그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제대하기 직전에 한 달 동안 계속 사회생활, 회사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가서 신고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미리 다 체험을 했잖아요. 미리 자상하게 다 듣고 체험하고 다 했어요. 그런 사람은 제대하는 날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기쁠까요? 안 기뻐요. 어차피 제대해가지고 다시 삶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밍밍하죠. 그냥 어차피 가서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폭발적인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과 비슷하다. 내가 얼마만큼 이걸 막 갈구했느냐의 어떤 차이, 또 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벽처럼 그냥 꼭 갇혀 있었냐의 차이, 거기에 따라서 이 오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 사람의 어떤 그 수행 방법에 따라, 스승에 따라, 어떻게 어떤 법을 들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지점인 것이, 이 한국불교의 전통, 가나선의 전통, 이렇게 폭발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런 전통에서는요, 분명히 본인이 문득, 아, 이거밖에 없네, 이거였네. 이게 성품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알았어요.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눈에 딱 보이거나 귀에 딱 들리거나 안입이 서신으로 볼 수 있는 경계가 아니거든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확인은 되지만 알 수 있는 어떤, 알 수 있으면 그건 의식의 경계잖아요. 안입이 서신 의의 경계, 법경이거든요. 경계, 법상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있는, 즉 현상색으로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의심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무슨 깨달음, 이건 깨달음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렬한 깨달음이 와도, 깨달음이 온 다음에 그걸 다시 재경험, 재경험을 하고 싶으니 추구하는 마음이 쉬지 않아서 너무 오랜 시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임, 보임을 한 30년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애가 돼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은데, 그냥 스르륵 오는 사람은, 스르륵 확인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리고, 어떤 전통에서는 너가 깨달았다 하고 인가해주는 전통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떤 전통에서는 인가, 그런 미친 짓은 하지도 마라, 기대하지도 마라, 인가가 어디 있느냐, 부처가, 지금 이대로가 바로 부처인데 무슨 인가가 따로 있느냐 하고 인가받으러 찾아온 사람을 막 호되게 야단치는 전통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 보면 그런 전통에 가깝고, 또 자상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자리를 확인해도 확인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 이 길 계속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냥 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는 상도 없어요. 그냥 겸손합니다. 난 아직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게 오고, 내가 공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된 상태에서도, 쉽게 말해서 견성한지 안 한지도 모르게 견성을 한 상태에서 본인은 그런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 모를 뿐입니다. 왜?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도 어차피 모를 뿐이에요. 왜? 아는 건 없습니다. 의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보임도 빨리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공부가 저절로 이렇게 되면서 법상에 빠져있지 않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은 일부러 사실은 그동안 잘 안 해왔고, 물론 처음 한 7, 8개월 지났으니까, 한 10개월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또 하나의 상이 돼가지고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뭐 내지는 이게 뭔가 뭐 자꾸 이렇게 상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또 뭐 저 스스로도 예를 들어 뭐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는 이유가, 그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뭐 어마어마한 그 것으로 이렇게 누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불경일 뿐 아니라 그 엄청난 그 오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라는 그런 거 따로 없다, 그런 걸 체험하는 것도 없다, 뭐 인가하고 이런 것도 없다, 그냥 공부할 뿐이다, 그냥 꾸준히 법문 듣고 꾸준히 공부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나보고 누가 깨달았냐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거 없다. 깨달음 얻은 경험도 없고 사실도 없다. 그냥 지금 이러할 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깨달음이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이 법상입니다. 완전한 상이에요. 그 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사실은 법상에 빠지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정말 그 이 마음 공부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어차피 싫은 거는 한 세월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적응이 되거든요. 왜? 수요일 아카데미 오는 분, 요새도 많이 오시잖아요. 수요일 아카데미는 2시간을 내리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도 길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듣잖아요. 근데 일요법회는 항상 마음속에 일요법회는 한 20분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40분 하면 막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너무 좀 있으시거든요. 어차피 1시간 한다 생각하면 40분 하면 짧게 끝났네 이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도 먹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계속 하기도 하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인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공부가 반드시 익어가고 반드시 내 괴로움의 문제가 가벼워집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가 분명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삶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런 체험, 내지는 어디 여기저기서 막 등장하는 막 체험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게 사로잡히면 공부가 더디 갈 수밖에 없고, 무엇이 내가 공부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느냐?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현실에 대한 심각성? 중요도 심각성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턴가. 그리고 내가 괴로움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조금씩 이렇게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근데 뭔가 막 어마어마한 체험을 동반하진 않는다.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뭔지 모르게 조금 가벼워졌는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공부는 깨달음을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 열반 해탈, 자성불 주인공 이런 얘기 없어요. 그 지금 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선불교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성불이 어디 있느냐,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부처님은 그런 거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부처님은 해탈 열반을 얘기했잖아요. 해탈 열반이 뭐예요? 해탈,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에요. 열반, 막 번뇌망상의 불길이 막 치닫다가 분별망상의 불길이 치닫다가 이걸 훅 불어 끈 게 열반이에요. 즉,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 게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즉, 부처님은 주인공 자성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괴로움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느냐? 너가 본격적으로 그래도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됐구나.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흐름에 딱 들어왔구나. 세간의 흐름에 있다가 흐름을 딱 틀어서 마음 공부의 흐름에 들어왔구나. 그게 수다원가입니다. 흐름에 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계 비슷하게 그냥 설명해 놓았을 뿐이지. 그냥 이제 여담 삼아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법문을 듣고 꾸준히 절에 나오고 절에서 뭔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발심을 하고서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계속 절에 나왔잖아요. 이게 마음 공부의 흐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어쨌든 나는 그냥 기복적인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뭔가 이 법문을 듣고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발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고자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그때가 수다원가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어서 한 거가 아니라 왜? 마음 공부의 흐름을 번뇌 망상의 흐름을 탁 돌이켜서 마음 공부의 흐름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흐름에 든 자지. 뭐가 흐름에 든 자가 뭐 따로 있겠어요? 그런 뭐 정해진 뭐 어떤 뭐 이게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뭐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상을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여간 이 법문 듣는 제가 법문 듣는 게 수행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랄까 콧방귀를 낀다 할까 기도하는 게 수행이지 불공 오래 하는 게 수행이지 다란이 오래 하고 염불 오래 하는 게 수행이지 무슨 법문 듣는 게 수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염불했습니까? 독경했습니까? 다란했습니까? 절했습니까? 부처님은 법문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관하도록, 윗바사나 하도록, 걸을 때 걷는 걸 알아차리고,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관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다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부처님 당시도. 선의 전통에서도 언화대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선이 불교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시대부터 방편이 숙제할 게, 닦아야 될 거를 많이 만들어낸, 유의 조작을 많이 만들어낸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듣고 하셨으니, 하여간 이거를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본문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발심해서 내가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이 결혼의 문제 해결하겠다. 내 금생에 내가 이 결혼의 문제 해결하고 가야지. 다음 생 있을지 없을지. 진짜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다음 생이 원래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늦었다? 늦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 게 없어요. 왜 늦은 게 없느냐?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요. 어느 날 문득 법문 듣다가, 별 재미없이 듣다가 어느 날 문득 오늘 했던 법문은 뭔가 좀 다른데 싶은 느낌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발심을 했다. 그 발심한 시작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받으라고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빠른 사람은 진짜 유튜브에서 법문 몇 번 듣다가 법당 몇 번 안 나왔는데 문득 아 이렇네, 이거밖에 없네, 이게 바로 진실이네 문득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몇 달? 보통은 몇 달 정도면, 몇 달 정도면 사실 이게 다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 10개월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제가 사실은 일요법회나 아카데미 같으면 어쨌든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막 오셨으니까 그분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제일 때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여기 금년사 전통 신도님들을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를 막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더 속도를 낸달까,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이제는 조금씩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그냥 빈 마음으로 와서 그냥 간절한 발심만 가지고 그냥 법문을 이렇게 들으시고, 집에 있으면 심심하면은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법문 들으시고, 제가 서울법회, 여기법회, 아카데미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도 다 있고, 꾸준히 듣다 보면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병들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간절한 발심만 하고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되, 각오를 하고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조건인 게 뭐냐면,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듣고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년 걸리면 직접 와서 들으면 10분의 1도 안 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눈앞에서 듣는 거 하고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을 그냥 옛날 생각으로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나 하고 뭐 깨달으면 다음 생에나 뭐 몇 생 후에나 어떻게 있거나 뭐 이번 생에는 그냥 저 공부 잘하는 스님들 선방에 문고리나 잡고 복이나 짓지 뭐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를 자꾸 안 쓰려고 애쓰는 거예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괴로움 문제를 해결할 거야, 반드시 금생에 지금 할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면 천하의 부처님이라도 못 깨닫게 해줘요. 안한 존재 보세요.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못 깨달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마음 내면 100% 됩니다.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상관없어요. 이해력이 떨어져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전혀 상관없다. 이 공부는 진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기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발심을 하고 내가 이 괴로움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옛날에 학생들 보면은 방석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공부가 사실 그래요. 그냥 계속해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 마음 공부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실력과 상관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와서 듣는 그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